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의 채소 다시마로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맛있는 반찬 만들어 볼게요. 두 손바닥 정도 크기 되는 다시마는 먼저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궈서 충분히 불려주시는데요. 다시마는 저열량, 저지방,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다시마에 들어있는 끈적한 알긴산 성분이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참 좋고 또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다고 해요. 다시마와 함께 요리할 재료는 국민 밑반찬 어묵이에요. 납작어묵 내장은 뜨거운 물에 한번 담갔다가 건져서 기름기를 빼서 담백하게 준비해 주세요. 어묵은 먹기 좋은 크기로 적당히 썰어 주시고요. 다시마도 어묵과 같은 크기로 잘라 주시는데요. 약간 미끌거리는 알긴산 성분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거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양념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진간장 2스푼, 맛술 한 스푼, 올리고당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여기에 간 마늘 반 스푼 넣어주시고요. 빨간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톡톡, 그리고 통깨도 듬뿍 넣어주셔서 잘 섞어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어묵을 중불에서 한번 볶아주세요. 볶으실 때는 조금 노릇노릇하게 볶아서 쫀득한 식감이 살아나도록 볶아주세요. 볶은 어묵은 그릇에 덜어내 주시고 이 프라이팬에 그대로 양념장을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양념장이 한번 끓으면 여기에 볶은 어묵과 다시마를 함께 넣어주시고요. 이제 불을 끄고 한번 뒤적뒤적 볶아주세요. 쫀득쫀득한 식감에 건강까지 생각한 다시마 어묵볶음이에요.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쫀득한 다시마와 어묵의 식감 정말 잘 어울리고 맛있네요. 오늘 한번 다시마 어묵볶음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